성주군은 오늘 용암면 행복농장 만들기를 실시했습니다. 이병환 성주군수를 비롯한 30여 명의 용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콩, 들깨 등 작물 파종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 새롭게 구성된 제2기 협의체 위원들은 올해 행복농장 조성사업을 발굴해 추진 중이며 지역대표 농기계업체인 주식회사 불스로부터 파종기를 지원받았습니다. 가을철에 마련될 수익금은 관내 소외계층, 독거 어르신을 위한 복지증진 나눔 활동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민관이 함께할 수 있어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며 제2기 용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면민을 위해 끊임없이 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